수혁이는 머리카락을 자르러 한다. 본인이 구매한 바리깡이시죠? 네. 왜 구매하신 거죠? 얼마 주고 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16,000원인가? 어, 저렴해가지고. 저렴한데. 오호. 머리끈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머리끈 준비해 왔습니다. 머리끈이죠. 잡으세요. 잡아주세요. 야, 욕쟁이지. 사실 나도 하나 있는데. 자, 머리끈. 감사합니다. 너 근데 이거 한번 해봤어? 동생이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용 멘트 쳐야 돼요. 실제 멘트 쳐야 돼요. 실제 멘트도 어차피 못 나갈 거니까. 그의 표정은 엄근진. 구렛나루 없어지면 이상하지. 이거 안 믿으면 좀 그런데. 그것도 민다고? 고민 중. 미용사님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괜찮은 건지. 좀 밀고 있어. 구경 화장 서봐. 나가면 어떡해?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야? 우리 설명서가 없었어 이제. 이게 왜 진짜지?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요? 뭐 안 잘리는데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거 맞지 않아? 잘렸는데? 너무 미용실에 너무... 했을 때 좀 뻑 잘리지. 빗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3mm면 1.3 아니에요? 괜치? 맞지? 1.3이지. 짧으면 13mm 아니야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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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정같이 됐어. 되고 있네. 어떻게 잘? 아 거기 다 밀 거야? 야 여기 지금 다 잘릴 거야? 아 진짜? 그 옆머리 뜨는 게 싫어서 안쪽 머리에 민대. 아 뜨는 게 싫어서 안쪽 머리 민다고. 그냥 다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나 옛날에 그렇게 해줬거든. 귀한 팔사 저리 가라. 너희 범어? 너희 범어도 없냐? 네. 예, 공구지. 범어 공구. 덤벼라. 눈빛 무섭다. 거의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 어금니 꽉 깨물고 씹어줄게? 맞아. 금니발 빼고 다 씹어먹고 싶어. 아, 그치. 금니발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거의, 거진 그런 느낌인데. 335 모여있는 우리들. 안녕하세요. 청소기도 머리. 머리, 다음 손님. 좀 덜 자랐어. 많이 자른 것 같은데, 손님. 오, 수북히 쌓여가는 머리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오! 오, 많이 잘렸다. 한번 확인해봐, 머리를 내려서. 아, 머리는 안 올라가려. 여기 라인 따라서 여기 지금 다 자를 거야? 걔는 안 자를 것 같은데. 아. 맞아. 나 한 번 만져보고 갔는데? 이게 맞는 거야? 좀 덮을 거야, 지금. 덮을 거니까? 오, 잘 모르겠지만, 뭐, 뭐든. 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넘어, 자기주도 미용. 군대가? 오, 이거 괜찮은데? 너도 미실? 아니요. 오케이. 이 영상 나와도 돼요? 누구누구? 이 영상. 진짜 다 떨어졌지? 아니야, 아니야. 의외로 또, 범어 공구의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잖아. 이거 캡처본 막 떠돌아다니면, 너무 불쌍한데? 어떤 면에서? 딱 지금 이 장면을 누가 캡처해서 올리면은 너 논란거리야 혹시? 아니 뭐 집에서 머리 자르는 게 논란은 아니잖아. 아니 이 생김새가 너무 생김새 괜찮은데 잘생겼네. 다방적인 눈빛. 이쪽에서도 찍어보자. 하긴 머리를 저기서 자는데 여기서 찍는 건 좀 그렇지. 요리조리 여러분들 찍어달라니까 많이 찍어드릴게요. 아이돌 해야겠다. 땡. 인성 논란 포즈. 이야,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여태까지 머리숱이 너무 많긴 했다. 아, 진짜? 이제 거기를 짠다고? 잘하는데.
이쪽 이쪽 이쪽.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응원은 옆에서 해드릴게. 정석이 자를래? 좀 머리가 안 길어가지고. 야, 너도 짜리는... 여기 좀 자라나면은 이렇게 그냥 잃어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냥 졸면 무서워요. 이건 두 블럭이잖아. 네가 하는 거는 원 블럭이냐? 잠시만. 이거 두 블럭 아니에요. 그럼 네 머리는 원 블럭이야? 뭔데? 이거 두 블럭이었다가 그냥 두 블럭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님 원 블럭인데? 정석이 쳐다보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 예? 귀엽다, 귀여워. 어이구, 귀엽다. 왜 그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 예전부터 귀엽대잖아. 예. 모처럼 생겼다 했어요. 귀엽다고. 귀여운 못. 귀여운 못. 왜? 못 무시. 못 귀여운데. 완성작이 기대가 되는군. 이정도 어? 찐구경. 그러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냥. 이게 무슨 일이다냥. 하면서. 그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랄까? 큰카 큰카. 안돼 안돼. 확실히 속도가 붙었다. 잘하네. 실력자요. 법원 공고에 해가지고 수시합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스토리 박제 가능하신가요? 오, 자신 눌러왔다 이제. 나 이거 풀샷해야겠다. 고객님 다들 갑니까? 미용실. 거울이랑 의자를 대여해주는 미용실. 머리는 스스로 깎는 셀프. 미용은 셀프세요. 미용을 끝냈다. 오. 오. 뭐냐? 괜찮네. 고래 나오잖아. 이게 진짜 웃기다, 야. 아저씨, 저리 가라. 너 군대 갈 때도 한 번 더 출연해주면 돼. 진짜 아저씨다. 군대 갈 때 쌤이 면회를 가야죠. 아, 군대 갈 때 내가 밀면 되겠다. 쌤이 민다고요? 머리를. 아, 쌤 머리를 민다는 거. 미쳤어? 아, 잘했다. 야, 좀 괜찮은데? 야, 많이 괜찮은데? 이야. 선생님, 다 끝나셨습니까? 뒷머리도 할까요? 어, 아니요. 괜찮은데. 뒷머리 한번 왜 조금 불편하십니까? 와, 그거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일까? 미용사가. 아, 난 미용사가 아니지. 그 직업을 잊지 마세요. 과외 쌤이잖아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뭔 소리야? 나 뒷머리 냅둡시다. 일단 좀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할 거예요. 뭐? 크로우즈 제로 알아요? 알아. 김치. 그거 한다고? 네, 그렇답니다. 다음 예고편 네. 크로우즈 제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맞아. 비 오는 날. 아, 알아. 야, 네가 그 영화를 아는구나.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수여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오. 중2병이다, 중2병.